Hey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reaction video. It's been very important to enjoy your emergency source. Here we go. 3, 2, 1.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조유로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여기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유로입니다. 아, 예. 예, 아, 환영합니다. 네. 자기 소개 곡으로 글래시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글래시가 저희 팬덤 이름이기도 하고 제 데뷔곡이라서 되게 저한테 소중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부르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곡으로 꼭 부르고 싶더라고요.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중요한 자리예요? 너무 중요한 자리.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또 약간 처음 듣는 류의 어떤 선곡 방식이네요. 팬덤 이름은 이 노래가 나온 후에 정해진 거죠? 네, 맞아요. 아, 어떻게 정하게 된 거예요, 팬덤명을? 제 이름이 이제 유리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진짜? 유리, 글래시. 글래시는 유리 그 자체. 네. 약간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어요. 아하, 아하. 오, 되게 약간 뭐지? 곡이 나온 후에 팬덤명이 정해졌대서 네. 약간 이제 좀 의미부여가 있진 않았을까 싶은데 의미부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네, 그쵸. 아, 저희 리무진에 이제 조유리즈라는 네. 이름으로 불렸던 세 분 중에 두 분이 네. 이미 다녀가셨거든요. 네. 채원 씨랑 예나 씨. 그리고 이제야 약간 조유리즈 완성입니다. 조유리 씨가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왜 근데 조유리즈에? 아, 이게 일단 그 저희가 셋이 닮아가지고. 근데 왜 뭐 거기 약간 그럼 최예나즈, 뭐 김채원즈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조유리즈가 된 거예요? 예나 채원을 놓고 보면 그렇게 닮지 않았어요. 중간에 제가 있기 때문에 조유리즈가 완성되거든요. 아~ 네. 제가 예나 언니랑 조금 닮았고 채원 언니랑 조금 닮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있을 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게 있는데 그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원숭이와 고릴라를 같이 두면 아 근데 이거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 이 예시는 아닌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그 원숭이야? 아 그러니까 아니 막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 좋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오랑우탄이 딱 있으면은 그쵸, 제가 와, 이거 근데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이걸 제가 사실 유리 씨의 라이브 어떤 실력에 관한 그냥 모든 건 되게 이미 입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가 매우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곡을 선곡해 주셨나요? 네, 저는 태연 선배님 파인 준비했습니다. 나는 아니 오호. 그러면 태연의 파인, 조유리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젖은 종이 조각에 담 안에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반 달 1년쯤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yeah.
있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해봐서 아는데 이 노래는 진짜 호흡포인트가 적고 되게 쉬엄쉬엄 가는 것 같은데 쉴 때만 쉬고 안 쉴 때 너무 안 쉬는 네. 그런 바이브의 노래라 너무 잘 소화하셔서 살짝 놀랬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네. 이후 처음으로 노래 불렀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학교에서 교내 영어 팝송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중학교 때? 어, 네. 네. 네, 가수의 꿈을 가지고 혼자서만 노래를 부르다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은 순간이었는데 어, 네. 엄청 긴장됐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당시에 어떤 노래를 부르셨던 거예요? 저는 그 비욘세님의 리슨을 불렀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네, 그 친구랑 듀엣으로 불렀었어요. 아, 정말요? 대박. 너무 듣고 싶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만. 네. 그 대회의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아. 리슨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불렀는데 근데 수상을 못했는데 그, 아, 네, 그 이유가 있어. 어떤 이유죠? 이제 알 것 같아요.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어, 네. 교내 대회를 부지부지 하는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 아웃풋 밀어주려고 하니까 중3한테 몰아줬구나. 지금 얘기 된 거죠, 이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네, 왜냐면 저는 계속 노래를 해왔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짜증나지 맞아요. 않아요? 그 대신에 수상은 못했지만 대신 밴드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밴드부 생활을 했었어요.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내가 1등이다를 얻었네요. 그럼요. 중학교 1학년 때 불렀던 그 리슨을 혹시 지금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가능할까요? 근데 너무 오래됐는데? 부르신 적 있어요 그 뒤로? 그 뒤로 한 번도 없어요. 그 오늘이 그 한 번이 될 겁니다. 아, 네. 마지막은 뭐예요? 그 있는 멜로디인가? 와, 대박! 어, 너무 좋다. 아, 이거 안 들으면 섭섭할 뻔했네. 알게 모르게 유리 씨를 딱 이렇게 보고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디서 느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순딩순딩한 어떤 그 매력 속에 악바리 같은 근성이 좀 숨어있는 느낌이에요. 아, 네.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절대 안 놓을 것 같은 타입인데 스타일인데 혹시 맞나요? 네. 하나를 잘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뭐든 이렇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게 노래랑 연기 딱 이 정도여가지고 네. 끝까지 가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얘네들이라서 피아노랑 이런 거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냥 시작했다가 끝까지 가보자 해서 가수 될 정도면은 진짜 함부로 뭔가를 시작하면 안 되긴 하겠네요. 아, 네 그쵸. 진짜 하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제가 느껴졌던 게 네. 진작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솔직히 막 엄청 뭐 화제가 되지도 않았고 맞아요. 막 이렇다 할 성적이 막 이렇지도 않았잖아요. 네. 두 번째 오디션에서 갑자기 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 맞아요. 3위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3위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우와 되게 또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네. 유리 씨의 어떤 아마 초반 내용이었을 거예요. 유리 씨가 그 자기소개 중에 뭐였지? 죽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막 목숨을 걸게 뭐든지 아, 목숨을 걸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쓰셨는데 사실 이게 걸그룹 멤버한테서 나올 법한 화법은 아니거든요. 아, 맞죠. 그 어떤 마음에서 그런 문장을 쓰셨던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 절실하기도 했고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거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간절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것보다 내 간절함을 알릴 수 있는 말은 없다 싶어가지고 어린 날에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조유리 씨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장을 고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쓸 수 있거나 한다면은 뭐라고 좀 쓰고 싶으세요? 계속 그렇게 똑같이 쓸 것 같아요. 아,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 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죽을 각오로 하던 저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당겨주고 싶어요. 부이부이부이.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음 라이브 서비스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나요? 아 네, 저는 김동률 선배님의 점프 준비했습니다. 김동률의 점프, 조유리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큰둥 연애도 살짝 귀찮아 책 한 권이 벌써 몇 달째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그만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부엌 먼지만 가득해 쉽사리 손에 잘 안 잡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웬일인지 다 시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스무 살 때처럼 새로운 일들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진 몰라도 한번 달려가볼까 덜컥 저지르는 용기와 두둑한 배짱을 갖고서 열정에 가득 찬 나를 불사를 그 무언가가 필요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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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클래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살랑살랑한 음악이 유리 씨한테 좀 많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막 약간 진짜 보컬을 분석하고 우와 노래 잘한다 이러면서 듣는 것보다 그냥 이런 음악이네? 조유리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이런 음악이네 하면서 듣는 게 확실히 진짜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또 커버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조유리 커버 모음집. 아,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런 게 영상 있길래 봤는데 네. 한 40곡 있었나 했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듣다가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싶은 곡이 있으면 꼭 커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 이게 시작하면 끝내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네. 그죠, 대부분은 이 노래 나 불러보고 싶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음에 언젠가 아 맞아요 그때 이런 이 노래 듣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거 해볼까? 정도로 가지 네. 듣고 해보고 싶다 하다로 이어지는 사람 많이 없긴 하거든요. 커버곡들 중에 가장 만족하는 노래는?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팝송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Casualty of Love. 오케이 알겠어요. 제시제이의 캐주얼티 오브 러브 조유리 씨가 부릅니다. 어? 이어서 또 이제 듀엣 서비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권진아 선배님의 위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무진 서비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권진아님의 위로, 조유리님과 제가 부릅니다. 그저 너의
모습이 나에게 Enjoy that,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 Bye.